그러니까 미술의 그 역사를 보면은 피카소하고 고고 때까지 사실 피카소 때도 끝났어요. 피카소의 아버지가 미술 조사였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모차르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. 모차르트 아버지가 음악 조사였죠.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조사였어요. 그래서 모차르트도 어렸을 때 엄청나게 음악 교육을 시킵니다. 거의 뭐 4살, 5살 때부터. 그래서 이미 모차르트가 7살쯤 됐을 때는요, 그 연습 시간이 막 1만 시간을 넘었다는 얘기예요. 피카소도 마찬가지로 데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채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엄청나게 시켜요, 아버지가. 기초를 아주 너무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피카소가 성인이 됐을 때 추상화, 입체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건 피카소하고 고고 때까지 예술적인, 미술적인 표현력이 경쟁력이었는데 그 이후 미술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림을 그리는지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게 표현력에서 컨셉으로 경쟁력이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. 미술의 역사가. 너는 왜 공부를 하는데, 왜 그림을 그리는데,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는 거죠. 넌 이걸 왜 전시하는데, 이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문명의 그 실험 정신이 예술가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미술의 역사는 다른 문명의 역사보다 약간 앞서갑니다. 그래서 피카소 때부터 이미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어디로 침투하고 있냐면 돈 버는 기업 경영으로 침투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만 잘 벌면 됐어요.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그 소비자들이 물어봅니다. 기업한테. 기업을 이렇게 찾아봐요. 너는 왜 돈 벌려고 하는데? 이걸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통했죠. 개처럼 벌어서 나 정성처럼 잘 쓸 거야. 지금은 개처럼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시대예요. 바뀌어버린 거예요. 예술적인 표현력이 경쟁력이 아니라 왜 예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에요. 돈을 잘 버는 게 경쟁력이 아니라 너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너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 대신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기업가가 대답을 아주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되겠죠.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. 미술에서도 너는 왜 그림을 그리는데, 너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해서 그 why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더라.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서부터 안 되는데, 학습이 안 되는데. 그리고 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안 나오더라. 그 머리에서. 이거죠.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조금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조금 잘못 생각해 왔던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될 건데요. 진짜 자기 주도성은 10살 이전부터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, 학부모들은. 아, 이제 4학년이 됐으니까, 5학년이 됐으니까,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.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니까요. 그 이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빌려지지 않은 데는 10살이 넘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없는 겁니다. 두뇌가 돌아서 할 수 없는 두뇌가 되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. 그 Y에 대한 것을 요즘에는 대학 입시, 회사의 입사 시험,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그 누군가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돈을 주잖아요. 들려주잖아요. 엔젤 투자. 엔젤 투자를 할 때 그 창업자는 또 시험을 봐요.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.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와인이다. 와인. 계속해서 요즘. 너 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? 그 사업을 하면 너가 이 전 지구와 인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예요. 근데 거기에는 나 돈 벌고 싶어요. 나 중산층 되고 싶어요. 나 사장 되고 싶어요. 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손해요.
완전 역설적인 시대가 되는 거죠.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. 그게 미술에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하나 몰두할수록 그 사람은 세계 미술계에 나가지도 못해요. 그냥 지방에서 그림 좀 더 팔다가 이름 없이 그냥 이름 없는 예술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고요. 아, 그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. 지금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 씨가 있어요. 김용 씨. 김용 씨가, 다트머스 대학 총장에 부임이 됐을 때, 오바마하고 되게 친해가지고, 오바마가 아주 친밀하게 입문할 거예요. 총장으로 있을 때, 그 신입생을 뽑는 입학사정관으로 총장이 직접 들어갑니다. 그 당시 다트머스 대학은 8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잘했던 애들이 뭐 우리나라에 뭐 거의 한 연세대급 정도 생겼어요. 미국에서. 그래서 왔는데 김용씨가 김용씨도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면접관이 하는 말이 거의 일치합니다. 뭐가 일치하냐. 그 뛰어난 성적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8명이 앞에 앉아있는데 그 중에 50%는 공부는 잘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라는 것을 눈빛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면접 안 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눈빛에서. 그 면접해보면 1차적으로 그 50%가 떨어져요. 뽑아주지 않습니다. 이건 입사도 마찬가지예요.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전에 기업은 성실한 인재들을 비교적 뽑았어요. 내 말 잘 들을 애들을 뽑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. 지금은 나를 가르치게 되고 뽑습니다. 왜냐하면 기업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거든요.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그 기업의 회장을 가르칠 만한 애 뽑는다. 그 무슨 얘기냐? 뭔가 확실한 강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늘 뭔가를 탐색하는 눈빛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뭔가를 탐색하는 눈빛이 보이지 않은 애를 안 뽑는다니까요. 왜? 걔가 우리 회사를 살릴 수가 없어 이제. 더 이상. 그게 이제 그 1등의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. 삼성이 소니와 뭐 미국의 어떤 기업을 따라할 때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자기가 1등이 됐을 때 문제점. 내가 더 이상 따라갈 롤모델이 없다. 그래서 삼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해줄 만한 신입사원을 뽑는 겁니다. 삼성에서. 그 질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. 너 말 잘 들을 수 있어? 이게 아니라 너는 왜 살아? 야, 왜 기업이 생겼을까? 돈을 왜 버는 거야? 이런 거죠. 이런 거, 그런 YY를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아이가 우리 기업을 이끌어갈 만한 인재인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김용씨가 눈빛만 먹어도 50%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눈빛은 누가 만들고 언제 만들어지냐는 거죠. 그게 사실 10살 이전부터 만들어진다. 10살 이전에. 그리고 또 이제 입사 그 면접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건 눈빛이 살아있는 애는요 자기가 모르는 질문을 해도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딱 던져요. 그 면접관이 그러면 눈빛이 살아있는 애는 자기가 모르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. 근데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신 이유가 뭐죠? 아시겠죠? 이런 태도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. 자기가 모르는 인정하는 거야. 지금 제가 대답을 잘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?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. 신입사원이 면접관한테 질문을 던져 그 질문을 왜 하세요? 아시겠어요? 이게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. 이게. 지금은 그런 애들이 뽑힌다. 아 네 잘하겠습니다. 네네. 시키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만 주십시오. 다 떨어져요. 다 떨어져요. 사기성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기성이 없다는 증거를 표현하도록 엄마들이 키워요.
그래서 잘 키운 것 같은데 막 결정적인 상황에서 실패를 한 거야.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면접관들이 그래 창의성이 있어 보이는 눈빛하고 그렇지 않은 눈빛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.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의 그 신입사원 지망생들의 눈빛에서는 그 아이만의 개똥 철학이 보인다는 겁니다. 개똥 철학. 아, 뭔지 몰라도 지가 철학이 있어. 뭔지 몰라도. 그게 세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요즘에는 참 배가 산으로 가야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야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. 예전에 배가 뭐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. 배가 산으로 가야 안전해. 왜냐면 지금 노화의 홍수 시대거든요. 지금 막 너무 위기예요. 위기, 폭풍. 바다에 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배를 산에다 놓고 거기서 깍 커피를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판단한 개똥철학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근데 개똥철학이 없는 눈빛이 사라지지 않는 애들의 눈에서 뭐가 보이느냐? 그 엄마가 보입니다. 심플하게 딱 하나가 보이는데 아 엄마가 이렇게 키웠구나. 알았어. 탈락. 딱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게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